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의 흐름, 여기에 어제 우리 증시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점점 바닥을 찍고 조금 안도랠리로 이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6월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6월 증시는 좀 안정적으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 이오연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장 이후에 낙관론이 시장에서 슬슬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네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호재들도 꽤 많았고요. 우선 전반적으로 6월 증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부터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기대감을 좀 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완만한 반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부터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려감을 많이 줬었던 물가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언제 있었냐를 보니까 4개월 전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속 수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이 악화가 됐었다라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참 많이 팔기도 팔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시총 대비 27%인데 요게 이제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거의 2년 정도 연기금을 포함해서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큼 팔았다. 반발 매수 들어올 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PER 같은 게 10배 그리고 PBR은 1배 이하 또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치 이하에서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인데 4월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 4.9% 상승으로 전달 5.2%를 살짝 이제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려스러운 게 물가가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지금 꺾였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지표가 어쨌든 고점을 찍고 약간이나마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 인상 속도 둔화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로 연결이 되겠죠.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얼마나 빨리 올릴지 모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꺾이면은 금리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요 부분에 안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확인은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정되는지 여기까지 확인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이 지금 반등한다고 해도 V자로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 바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눌림을 기다려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가도 그렇고 뭐 증시도 그렇고 이게 뭐 좋아진다고 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딱 꺾여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네. 꾸준히 뭐 지켜보셔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있고 흐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제 시장 두고 환율 이야기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변동성이 심하다고 느낀 게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또 결국은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환율은 조금 더 안정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부터 짚어보면 한은 총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신규 취임을 했는데 그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좀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이주열 총재랑은 약간 스탠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는 조금 애매한 언급들을 했거든요. 이게 금리를 언제 올린다는 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번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물가 안정이 뭐 최선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다음 회의에서도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외국인 현물 연속 순매수가 진행이 되면 또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때 달러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원화로 바꿔야 뭐 삼성전자를 사든 뭘 사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로 바꾸게 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역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돌아온다면 환율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더 꺾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위안화 강세로 인해서 환율 움직임이 동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좀 쓰다 보니까 위안화 가치가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밀접하죠. 그러니까 무역적으로도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또 중국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위안화와 원화는 전통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원화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환율은 추가 안정 가능하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라면은 정말 6월에는 조금 더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함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상하이 봉쇄도 이제 내일부터 좀 해제가 되고요. 또 중국 쪽에서 정부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양책들, 뭐 소비 쿠폰을 풀겠다, 막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런 게 또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경제 영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중국의 경기가 회복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중국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부양책을 쓸 것인가를 예측하려면 중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5.5%예요. 근데 지금 상하이 폐쇄 정책,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성장률이 한 2, 3%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 목표치랑 괴리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목표치에 근접하려면 7, 8% 정도의 성장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력한 부양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나온 GDP를 보면 4%였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근데 미국은 5.5%. 그러니까 중국 같은 신흥국이 미국 같은 선진국의 성장률이 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면에서 미국을 무조건 뛰어넘어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그다음에 재정정책, 뭐 규제 완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대출 기준금리 격인 5년물 대출 우대금리 0.15%포인트 인하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반대죠.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낮추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니까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엄청난 혼란이 올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대국이고 내수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금리를 자체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수입 물가 폭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해주신 소비 쿠폰 지급이라 뭐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겠죠. 현금을 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금을 줬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소비 쿠폰을 줘야 그걸 통해서 이제 소비를 하겠죠.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전을 비롯한 내구재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비싼 물건들을 팍팍 사줘야 좀 소비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4월부터 인프라 투자가 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재개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단기간에 GDP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또 국내 중장비 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와 상해 지수는 워낙에 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반등은 국내 증시의 반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좀 위기 속에 좀 강력한 그런 부양책의 드라이버가 걸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화장품주 상하이 봉쇄 완화에 따라서 가장 먼저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네. 혹시 가장 좀 보고 계시는 이 상하이 봉쇄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과 연결된 섹터나 종목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제 중국 소비주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이라든지 말씀해주신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인데 화장품주가 1분기에 어닝 쇼크가 좀 났죠. 네. 그래서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 주가가 급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최악을 지난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2분기, 3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개선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더 안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보니까 화장품주 거의 바닥권에 있으니까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주가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 기조와 맞물려서 완만한 반등 가능하다고 보니까 중국 소비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참 다 좋아지고 있는데 유가가 높은 게 부담스럽다. 네. 여전히 유가는 좀 고유가 수준이잖아요. 하반기에는 좀 유가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저는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WTI가 115달러 수준인데 여기가 높으니까 고점을 치고 더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110에서 120달러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까 환율 얘기도 했지만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리스크 아직 해소가 안 됐고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 생산량이 글로벌 전체 생산량의 12%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럽 쪽에서 계속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뭐 유럽의 원유를 뭐 안 쓴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전체 유럽에서 러시아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가 돼요. 엄청난 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아닌 다른 수입처를 찾아야 되는데 당장 대체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른 산유국들이 증산을 팍팍 할 수 있느냐? 현재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기대도 어렵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든지 OPEC 국가가 장기적으로는 증산을 하겠죠. 근데 이전부터 이제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2015년부터 글로벌 원유 설비 투자 축소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원유 설비를 확충하고 원유를 더 뽑아낸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봉쇄가 본격적으로 해제되게 된다면 중국이 또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원유를 엄청나게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중국 쪽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이틀 정도 후에 그 OPEC 플러스 정례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1일 43만 2천 배럴 증산을 고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크게 증산하기 어쨌든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아까 제가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안정돼도 유가는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원유 거래 같은 경우 선물 거래로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유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죠. 이걸 이제 종목이나 섹터로 연결시켜보면 정유주는 계속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반면에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유류 할증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유가와 관련을 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이긴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르진 않겠지만 그 고유가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이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지금 요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정유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PCE 지표 확인 이후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 들고 있단 말이죠. 네네. 앞으로 우리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이제 물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안정이 네.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서 이제 경기가 침체됐는데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경제에 치명타를 날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의 회전이 빠르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거든요. 근데 경기가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가 오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해소되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조금 꺾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각국의 물가 지표 안정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의 이제 회복 타이밍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래 대금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회복하면 거래 대금 증가가 거의 반드시 동반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 대금이 너무 위축돼 있어요. 맞아요. 특히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한 60조 원 중반에서 지금 50조 원 후반대예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주식 매수 대기 자금으로 보시면 되니까 어쨌든 거래 대금이 회복돼야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거래 대금이 회복되기 전에 고객 예탁금이 회복이 돼야 거래 대금이 회복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의 자금들이 좀 풍부한가 그렇지 않은가 요걸 보시면서 시장의 반등 타이밍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글로벌 경기적으로는 이제 소비,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되는가를 지켜봐야 되고, 국내 증시 쪽에서는 거래대금 추이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 대부분 좀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네. 반등이 일어난다면은 또 다른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 어떤 걸 공략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IT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가장 싸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부터 매수 접근하셔도 절대 이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 15조 정도 전망되고 있어요. 컨센서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둔화에 대한 우려는 제가 볼 때 과도합니다. DXI 지수 같은 경우에도 꺾이다가 꺾이는 그 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상승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물인터넷이 되든지 뭐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5G 투자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IT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2월 달에 정말 반등이 일어난다면 어떤 섹터도 한번 공략을 해볼까? 저희 IT 지금 굉장히 매도가 과도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